우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조건 섀도우 닥터, 고스트 닥터 있는 병원들은 피하셔야 합니다. 또 내가 무조건 빨리 빼줄게, 많이 빼줄게, 우리 병원은 기계가 엄청 좋은 게 많아, 이런 병원들을 지방흡입을 잘하는 병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. 지방흡입 테크닉의 기준은 기계가 아니라 결국 의사의 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의사의 손이 하는 작업을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계가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된 것인데 절대 기계만이 좋은 병원을 찾는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.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와 더불어서 꼭 해당 원장님의 경력, 시술 횟수 또는 한두 명의 원장님이 꾸준히 바디라인만을 수술을 했던 그런 병원인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지방흡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처짐에 대한 그 개선사항인데요. 우선 빨리 빼주는 병원보다는 구석구석 제대로 빼주는 병원, 또 무조건 많이 빼는 병원보다는 필요한 만큼 제대로 빼주는 병원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. 근데 결국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답은 바로 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상담받기 전, 시술받기 전에 반드시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서 병원을 선정을 할 때 저렴한 가격을 절대적인 1순위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.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가격만 보다 보면 결국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게 돼 있습니다. 저희 병원에 오시는 재수술 환자분들을 보면 한 사람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폐임이나 울퉁불퉁의 정도 또는 비대칭의 정도가 아주 심한 케이스들이 몇몇 있습니다. 보면 사실 병원을 좀 전전한 케이스인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. 한 병원에서 꾸준하게 받으면서 가격을 쫓기보다는 원장님의 실력을 쫓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방흡입 외길 인생 청담 명작 박준하는 원장입니다. 지방흡입 외길 인생 청담 명작은 박준하입니다. 뭐 이렇게